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치 대전 뉴스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시민을 뽑는 대회가 오는 7월 15일부터 진행됩니다. 대전 체력인증센터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전에서 가장 체력이 좋은 시민을 가리는 행복키움 대전 2016 대전 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전 체력왕 선발대회는 윗몸 일으키기와 왕복 달리기 등 6개 항목을 측정해 청년부와 중년부, 장년부 등 3개 부문에서 총 6명의 체력왕을 선발하며 선발된 체력왕은 오는 10월 전국 체력 왕중왕전에 대전시 대표로 참가합니다. 한편 대전 체력인증센터는 시민들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측정해 개인별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운동 처방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대전시 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과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원도심의 기존 도시구조를 재해석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제시하는 도시 관광지기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이치대전 뉴스를 마칩니다.